양회동 농지의 자랑이었던 건설 노조를 지키기 위해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에 함께 맞서기 위해 양회동 농지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회동 농지는 자신과 동지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에 자신의 생을 걸었습니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해야 하는 현장,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현장, 임금을 떼이고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막장 같은 현장을 사람답게 사는 현장으로 바꾸자고 노동조합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민주노총은 건설노조는 자랑이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자신은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도 조합원들의 고용이 행복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혹한 건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노동조합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복이자 자부심이었던 조합원들의 고용은 정권에 의해 공갈로 협박으로 매도당하고 짓밟혔습니다. 희망을 찾아 동분서주하던 그의 발걸음은 자본의 이윤 앞에 생을 마감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양회동 농지는 우리에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의 사존을 지킬 수 없다고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건설노조 탄압에 특진을 걸고 사냥하던 경찰이 이제는 집회결사의 자유마저 특진을 걸고 사냥하는 지경입니다. 건설노조, 민주노조를 지켜내지 못하면 이 사회 민주주의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들의 탄압에 한 걸음도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수많은 민중의 피와 희생으로 얼룩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노동자들의 헌신과 절규로 만들어진 노동자들의 권리가 파괴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속되는 한 노동자 민중은 더 많은 피를,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제2의 양회동, 제3의 양회동을 찾아 지금 이 시간에도 탐욕의 이빨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동지를 지키기 위해 싸웁시다. 노동자 민중을 지키기 위해 투쟁합시다. 또 다른 희생을 마주할 끔찍한 순간조차 상상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합시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양회동 동지는 알려주었습니다. 동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자 너나 없이 나섰습니다. 윤석열 양회동 동지의 억울함을 푸는 길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양회동이 옳고 윤석열이 틀렸다고 증명합시다. 윤석열 정권을 끝내는 것에 멈추지 말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달려갑시다. 양회동 동지, 죄송합니다. 더 빨리 투쟁에 나서지 못해 동지를 잃었습니다. 더 치열하게 싸우지 못해 동지의 영전 앞에 저놈들을 무릎 꿇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건설노조답게 투쟁하겠습니다. 양회동 동지의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투쟁하겠습니다. 동지여, 부디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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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